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림라인, 턴, 볼핀, 터치를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워밍업입니다. 50m 8개 1분 사이클인데 타이트하면 20초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10m, 스윔 10m, 턴 돌핀 10m, 스윔 15m, 터치 5m. 25m 풀 기준 워밍업이에요. 50m는 중간에 턴 돌핀을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스트림라인은 출발부터 시작됩니다. 벽을 세게 밀어 스트림라인 자세를 잡고 마치 어뢰가 된 것처럼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다 뜰 때까지 스트림라인 형태로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추진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만 추진이 줄어들면 지금처럼 둥 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요. 추진이 90%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여기서 킥으로 다시 추진을 만들어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수영은 그냥 길게, 정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턴 돌핀 구간이에요. 턴을 하고 나서 돌핀을 쳐야 한다는 걸 알지만 숨막히니까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워밍업 할 때는 몸을 풀어주는 과정으로 운동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때라도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시 스무스하게 수영으로 가다가 마지막 터치 구간에서는 스피드를 올려서 호흡하지 말고 들어가 보세요. 그게 힘들다면 그냥 터치만이라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뜨는 느낌을 잘 느껴두면 나중에 나만의 돌핀 킥 개수 혹은 브레이크아웃 할 때 늘 말하는 등으로 느껴야 된다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부분 첫 번째, 두 다리는 몸이 완전히 뜰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엄지발가락, 뒤꿈치,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두 번째, 코어의 힘이 안정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몸통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반대쪽에 힘을 줘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턴하고 돌핀킥 하기가 어렵다면 스트림라인으로 바로 빠져나와도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세로 벽을 세게 밀어서 가급적 멀리 나오려고 노력해보세요. 평소에 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전 터치에서 실수가 완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마스터즈 분들은 꼭 터치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50m 8바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수영 실력이 느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을 하라고 하잖아요. 워밍업은 대충 두세 바퀴 도는 게 아니라 평소 습관을 들이고 본 운동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